우리 삐삐삐삐삐 우리 삐삐뽀빠 삐삐뿌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방 청소 컨텐츠예요. 제가 이 방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방이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청소의 메인은 저의 속옷들이고요. 그리고 뒤에 널브러진 이불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잡동사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제 방의 비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구조는 특이하게 이렇게 호텔처럼 방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면대가. 그래서 여기서 세수를 많이 못해요. 세수하면 여기 물이 철벽이 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손만 씻고 주로 이 바스룸에서 이제 빨개 벗고 샤워를 합니다. 바스룸도 좀 치워야 돼.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침대도 이렇게 더럽지? 나의 컴퓨터 책상도 엄청 더럽고 그리고 이 깔끔한 이 내가 좋아하는 이 까만 가구 위에도 엄청난 것들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메인 저의 속옷장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속옷 양말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하찌야! 시작하자! 고! 이불부터 정리. 저 말했죠? 엘르 거만 빈다고요. 제가 침구를 많이 올려 놓는 걸 좋아해서 항상 침대가 이렇게 단촐하지 않습니다. 야, 가려면 어떡해? 소파에 갖다 놨던 이불. 침대 정리 완성. 이제 이쪽 파트로 넘어갈게요. 이거 정근당에서 선물 준 건데 영양제가 잔뜩이네요. 나 요즘 이 브랜드 알아냈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엄청 고급 아크테릭스 같은 등산 브랜드예요. 여기서 또뭘 사야 될것 같아. 여기 걸레 하나 갖고 올게요. 걸레? 걸레가 없어요. 물티슈에. 근데 여기 왜 잼이 있는 거죠? 여긴 뭐가 있지? 나의 실패한 다이어트 한약 놓고 잊어버렸네. 아, 료리 거 뒤에 하나 잊어버렸어. 미안. 꼬리빗이 여기 있었나? 진짜 쓸데없는 게 많아. 유통기한 2020년 11월까지 화장품. 아이, 넌왜 여기만 한짝 있니? 아, 뭐야? 다시 책상에 더러워졌어. 여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얘들 다 여기 올려야 될것 같은데. 무한 굴레. 그다음에 이거는 SD카드. 어! 아, 진짜 뭐야? 다 떨어졌잖아! 야, 박록희! 너 이거 다 떨어뜨리면 어떡해? 네가 청소해줄 거야? 너 벌써 12살이면 벌써 엄마 시키는 거다할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 무서워갖고 이렇게 눈 깜빡깜빡하면서 아, 다 알아, 이거. 어? 어, 이거 다 알아. 엄마 공격하려고 이거 봐. 부키가 혼나면 저 귀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봐봐. 내가 귀를 다 듣고 있어요. 뒤로 이게 와. 다 알아, 내가. 어, 너 내가 속 알아? 너 12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았으면 너는 벌써 인간이야, 알아? 솔직히 이 정도면 책상이 여기까지 완벽했어. 미니멀리즘. 좋아. 다음 구간 이쪽입니다. 이쪽은 우리 하스 여신님이 통과를 하시는 구간인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좀다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거 괜찮아. 플래시라는 브랜드 건데 이거 옷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 원래 옷이 있는데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생리 때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고 찜질하고 자는데 좋아요. 그냥 팩보다 계속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전자 아, 다시 또 책상 올라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리즘 완성했고요. 다 여기로 왔어요, 이제. 여기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꼭 필요한 것만 올려. 꼭 필요한 거. 이게 요즘 저의 필수템들이고요. 아, 이것도 필수템인데. 빈대 채우는 마몽드.
이 정도면 된 거야. 사실 이것도 없애고 싶지만 진짜 이게 들어갈 데가 없어 지금. 수납이 안 돼. 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의 목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팬티 서랍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야 너 나온다. 이 팬티 서랍장을 정리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마트에서 산 거야. 다 알걸? 짜잔. 분류함. 겁나 많이 샀지요, 분류함을. 왜냐면 난 팬티가 정말 많거든. 이게 지금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 팬티 정리 것들을 이제부터 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래 속옷 정리 중이니까. 뭐 내 팬티 다 보여주는데 헌 팬티라고 못 보여주나? 너무 편해. 너무 편해요. 인스타 라이브랑 같이 할까? 심심한데. 안녕. 오랜만. 지금 저는 속옷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속옷을 개켜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속옷. 갑자기 라이브에다가 이 팬티를 보여주니까 약간 부끄럽네. 그것도 입던 팬티. 티셔츠 무슨 일이냐고요? 아 진짜 이 티셔츠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자 아디클 볼펠 거라고. 근데 거의 뭐 한 30년 된 티셔츠 같죠? 네. 이 팬티를 접어볼 건데 여러분 팬티를 접는 방법을 아시나요? 잘 봐. 진짜 제대로 알려줄게. 일단 미디엄 스몰 사이즈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라지부터 엑스라지 2X 선생님들한테 적용되는 팬티 접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요. 반대쪽에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요. 어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를 내려요. 얘를 이제 김밥처럼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아주 완벽한 사이즈의 팬티가 됩니다. 자, 요런 팬티도 심리스 팬티라고 하죠. 요 팬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리스는 말이야. 이걸 입었을 때 살이 올록볼록 튀어나오지 않는 마른 사람들을 위한 팬티인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왜 이래? 삐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입어도 심리스가 안 돼요. 심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관해 줍니다. 또 접을게요. 팬티가 얼마나 많으면 깔별. 나 진짜 팬티 너무 많아. 아, 쟤 뒤에서 뭐 하는지 알아? 지금 우리 삐어 보여줄게. 사물놀이 하고 있어, 사물놀이. 삐어 사물놀이도 보여줘. 이렇게 고양이는 카메라를 갖다 대면 안 해. 어때? 사물놀이, 사물놀이 보실게. 사물놀이. 와, 또 카메라 대면 안 해. 대박이다. 빨리 사물놀이 해! 삐어! 와, 진짜 고양이는 진짜 너무 말을 안 들어. 아, 이번에 또 소개한 팬티 아니야. 룰루레몬 팬티. 이거 좋다니까? 구버전이라 로고가 없네요. 이 팬티도 잘 개켜서 제 팬티 중에서는 검은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잘 안 더러워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잘 안 신는 건 아니에요. 네. 아 이거 그때 거기 나왔던 팬티잖아. 이거 크리스틴이랑 같이 그 찍던 영상에 나온 팬티인데 뒤가 터졌어요. 엉덩이가 너무 큰가 봐요. 뒤가 터져가지고 여기로 이제 똥을 쌀 수 있을 정도로. 얘는 꼬매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개서 집어넣을게요. 언니의 최애 속옷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아니 제가 속옷 브랜드 최애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제 컨텐츠가 보면은 외국에서 사온 거를 하울 하는 거지 베스트 팬티를 고르는 건 아직 없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베스트 팬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팬티는 울 세제로 빨래 하시나요? 저는 팬티 그냥 세제로 빨고 대신에 찬물에 빨고요. 섬유 유연제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해지는 거는 버려요. 팬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리아유가 나한테 선물로 준 똥팬티. 똥팬티예요. 한번 입었어요. 그리고 바로 벗었어요. 똥팬티냐 무엇이냐. 이 뒤에 똥꼬를 가르는 팬티인데 이것이 이제 외국말로 똥이라고 해요. 똥. 자, 똥팬티를 개는 방법 어떻게 개냐면 앞 대신 뒤로 개야 돼요. 왜냐면 얘는 뒤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접어 들어가서 이렇게 뒤를 말아서 넣어야지 되는 그런 팬티입니다. 이거는 또 벨벳 똥 팬티가 있네. 이거 벨벳 똥 팬티 누가 산 거지? 내가 샀나? 벨벳 똥 팬티예요. 심지어 이거는 입으면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어. 다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를 다 똥 쌀 수 있는 거야. 유교걸 흠칫. 자, 언니가 또 이거 한번 또 입어봐. 언니가 또 핏을 보여줘. 너 19금 걸려서 인스타 다운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괜찮은 팬티냐면 잘 봐. 엉덩이가 다 갈라져 있어. 여기 눈, 코, 입이 생겨요. 눈, 코, 입 이렇게 엉덩이가 다 갈라져 있는 팬티예요. 이 팬티는 그냥 예뻐 샀어. 어, 이거 괜찮은 팬티인데? 치키 팬티, 치키 팬티. 이런 게 섹시해. 뒤에가 엉덩이가 하프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인데 엉덩이에 딱 이렇게 이렇게만 올라오는 팬티가 이게 섹시하다고. 똥보다 섹시한 것 같아 이게. 근데 섹시한 건 언제 입어? 나중에 다 입을 때가 있어. 버리면 안 돼 이거. 치키 팬티 앉을 때 안 불편해요? 물론 궁뎅이를 다 가리는 팬티보다는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멋을 생각했을 때는 티 팬티보다는 좀 편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레이스 있으면 바지 입었을 때 라인 잘 안 보이나요? 바지를 얼마나 딱 붙는 걸 입는 거예요? 전 딱 붙는 바지 잘 안 입어가지고. 레이스 있으면 그래도 라인보다는 좀 덜하지 않아요? 레이스가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레깅스 입을 때도 그냥 아무 팬티 입습니다. 제일 얇고 편한 팬티. Can you talk English? Yes, of course. I'm folding my all my panties and arrange it like a rainbow. Wait a minute. What is this? My favorite lace panty. It's from Victoria's Secret. It was expensive. Yes. 언니 네모 팬티 알아요? 네모 팬티 언니가 리뷰했잖아. 영상 안 봤구나. 네모 팬티 이거잖아. 네모 팬티. 네모 팬티가 좋은데, 좋긴 한데 사이즈도 되게 크게 잘 나오고 좋은데 수명이 좀 짧고 가격이 비싸요. 수명이 길거나 가격이 더 싼 제품이 나오면 얘는 이제 경쟁사가 되는 거죠. 사각 팬티는 생기대 착용할 수 있어요? 예! 착용할 수 있어요. 내 영상 안 봤구나. 제 영상 보고 오세요. 왜냐면은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천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 패드를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각 팬티도 생기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팬티를 사야겠죠?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건 네모 팬티고요. 슬립라인이라는 제품이고 유튜브에다 신님 네모 팬티 검색하면은 제가 리뷰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봐서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의 팬티 정리는 완성되었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아직 빨래 통해서 더 와야 되는데 일단 레인보우 스타일로 정리를 해봤고요. 브라자로 넘어갈게요. 뿅! 전 이제 와이어 있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좀 제대로 입어야 될 때 와이어 있는 걸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자야 이거. 잘 봐. 섹시한 브라자. 산소 포화도 떨어지는 브라자예요. 양쪽 폐 면적을 동시에 없애버리는 브라자인데 아주 코르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사람이 이런 게 입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예쁘잖아요. 왜 허리도 짧아 보이고. 예쁘지? 이것도 접어서 여기다가 잘 합니다. 잘 겠는지 모르겠네. 잘 들어가 봐 일단. 좋아. 아, 이거 버릴래. 에어리에서 샀다고 그때 영상에 올렸는데 한 번씩 입으면 좋은데 이게 나만 공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이 이렇게 여기가 V가 너무 심하게 파인 거는 고개를 앞으로 수그렸다가 했을 때 이 니플이 마중 나와요. 이렇게 앞으로 여기로 이렇게 마중 나와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한 칸 완성. 다음에 오! 오호! 이 속옷은 왜 있는 거죠? 이 속옷은 도대체 뭐죠? 이건 뭐야? 이거는 뭐 곡지를 가릴 수도 없고 이거 왜 있는 거야? 오호! 과거의 내가 약간 또 언젠가 섹시하려고 준비한 것 같아. 하세 이거 봐. 엄마 속옷 섹시하지? 어. 취향 저격. 은미님 취향 저격이에요 이거? 은미님 줄까요? 제가 몇 번 입었는데. 이거는 또 언젠가 잠깐 필요하다. 킵해놔. 일단 안 입는 거. 옷 위에 입어도 섹시하겠어요. 어떻게 지금 입어? 알겠어. 이게 얼마나 섹시한 옷인지 알아? 뭘 모르면 조용히 해. 아,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방송? 이거 복병이 있어. 나 생각났어 갑자기. 이 복병이 뭐냐면 끈이 끝없이 올라가는 건지 알지? 가슴보다 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 가슴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끈이라서 옆에서 보면 이게 사선이 되는 게 큰 문제라서 앞에만 예쁘고 옆에만 보면은 옆은 별로예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하겠지. 언젠가.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잘못 빨았어.
이거 얼마, 이거 40만원짜리 언니래. 동생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거기 거라고. 라페라리야. 라페라리? 라펠리아. 라펠리아의 물안경 브라자인데, 물안경처럼. 이게 실크였단 말이야. 이 라인이 다 실크여가지고 어떻게 빨까, 어떻게 빨까 했는데. 내가 까먹고 이거를 그냥 통에 넣은 거야. 그냥 물빨래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실크가 다 회색이 됐어. 지금 잘 안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회색이에요, 회색. 하, 진짜 다 망가졌어. 여기 봐, 가운데 보여? 다 망가진 거? 너무 충격적이야. 버리지도 못해, 너무 비싸가지고. 하, 난 전신화해. 아, 이건. 이게 진짜 예쁜데 너무 큰 걸 샀어. 그리고 나는 내 가슴은 진짜, 난 윗가슴이 없어. 다 밑에 내려가 있어, 엄마 닮았고. 그냥 배에 달렸어요, 가슴이. 근데 이거를 입으면은 얘는 윗가슴이 이렇게 봉긋한 사람들이 입는 하프컵이거든요, 하프컵? 하프컵은 보통 이 끈이 하스야? 하스야, 나와봐봐. 어,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응. 하프컵은 이 끈이 생각보다 이 가슴을 많이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그냥 반만 담는 컵이라서.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제 여기 이렇게 주먹이 담기는 정도로 별로였던 거여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건데. 나보다 가슴 큰 사람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아니야, 너무 후졌어. 그 다음 겁나 웃긴 거 보여줄까? 아는 동생이 사줬는데 이 코르셋이에요. 진짜 레알 코르셋. 근데 진짜 이걸 하면은 허리가 더 두꺼워져.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너무 두꺼워. 그러니까 진짜 말라서 말을 엄청나게 마른 사람들이 입어야 이게 코르셋이 의미가 있지. 근데 좀 허리가 편해, 이거 입고 있으면. 후, 배에 힘 빼고 있어도 이거 허리가 받쳐지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겠죠, 뭐. 스포츠 브라 보여줘요? 스포츠 브라가 제가 또 리뷰를 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사놓고 속옷에 대한 기준이 높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계속 그냥 리뷰를 못하겠어. 다 이상해. 룰루레몬. 이거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가격 때문에 룰루레몬은 막 베스트라고 할 수가 없어. 뮬라. 뮬라 건데 얘도 편한데 편한 데서 끝이는 애예요. 가슴을 좀 꽉 잡아주는 건 없어서 이 소재 자체가 이 앞판 소재가 너무 잘 늘어나서 그런 거야. 아, 이거 스컬핑. 이거도 할 말 있었는데. 이거는 영상에서 할 말 할게요. 이게 뭐지? 아, 템플! 템플 거도 샀는데, 템플도 너무 꽉 껴. 상의가 너무 꽉 끼더라고, 하체보다. 똑같은 소재일 텐데, 왜 그럴까? 나 진짜 할 말 있어. 와, 이거. 내가 룰루레몬에 이걸 샀어. 이게 진짜 고 스포츠 용도래. 하, 얘 문제가 커, 얘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들은 브라를 뒤로 손을 해서 잠글 수 있어요? 저는 32년 동안 뒤로 브라를 안 잠그고 다 앞으로 잠근 다음에 돌려서 팔을 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뒤에가 엮여 있어요. 막 이렇게 엮여 있는데 뒤에 그리고 후크가 있어. 이 후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얘를 앞으로 입었다 할 수가 없잖아. 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건데 앞으로 돌릴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돌려, 이거를. 팔이 껴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 못 잠궈, 내가 혼자. 못 잠궈, 스트레스 받아서 안 입어. 그래서 이거 16만원인가 줬는데 미칠 것 같아. 이거는 손이 뒤에 달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브라자예요.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속옷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떼르르렌땡 떼르르렌 떼르렌땡 떼렌 뿅! 이렇게 해서 오늘 집 청소 속옷 정리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속옷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또 구매를 해서 리뷰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Thank you.